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 달아놓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진짜 미쳤나 싶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빠도 정말 답답한 게 아니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그냥 거기서 지가 끝내면 될걸 굳이 와가지고 엄마한테 또 전한 거야. 결국 엄마도 분노하고 화병이 올라와 앓아 누워버렸어요. 사실 그런 게 있거든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당했던 그 엄청난 시집살이 때문에 가슴속에 늘 응어리 한 그런 게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당신만큼은 절대 그렇게 안될 거라며 맹세하며 얼마나 많이 믿어주고 또 딸처럼 아니 딸이 나보다 더 잘해줬어. 오히려 저를 욕했죠.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통수 맞은 거 아니야. 그래서 알아누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일단 이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고, 이제 한 달이 더 흘렀는데, 이 여자가 이틀 전에 금요일에 또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빠, 나 임신했어. 그래. 이런 소리 들으면 당연히 멘탈 정신 다 나가겠죠. 그런데 아무리 지가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도 그렇지, 이 인간이 또이 이야기를 엄마한테 와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오빠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엄마 화병 돌아가지고 앓아 누워 있는데, 그런 거면, 지도 알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처리를 해야지, 왜 자꾸 우리 엄마를 힘들게 만드냐, 이거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거 하나 혼자 처리를 못 해요. 여하튼 오빠가 그랬대요. 알았으니까 병원 가자고. 나는 너 절대 받아줄 수 없으니까 병원 가자. 이러니까, 이 여자도 지지 않고, 아니야, 안갈 거야. 나 이야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나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래, 우린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 이러더래요. 협박을 했죠. 무조건 나와서 우리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도대체 이 여자는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만만히 본 걸까요? 아니, 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는 입장이야? 여하튼 그렇게 된 거고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엄마한테 도움을 구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요. 이 여자는 자기한테 숨겨둔 10살짜리 딸내미가 있든 말든 애를 새로 낳아서 오기만 하면 무조건 받아줄 거라 여기고 협박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동안 해영굴 보면 알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책임 못질 행동을 한 오빠가 더 미웠고 또 이걸 혼자 해결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한 것도 그지 같고 미워요. 여하튼 이 소식을 듣고 저는 엄마가 걱정돼서 바로 달려왔는데 역시나 그렇더라고. 이게 아무리 화가 나고 또 그지 같은 자식이라도 당신이 낳은 자식이 힘들어하니까 그게 또안 되겠나 봐요. 엄마가 그 여자한테 전화를 걸더라고. 근데 처음엔 안 받았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안 받더라고. 안 받다가 정말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이거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숨기고 있는 그 10살짜리 아이를 저희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통화 내내 자꾸, 어머님, 어머님, 이러면서 울먹이고, 앞으로 자기 둘이 살아갈 미래가 두렵다는, 어쨌다는. 셋이잖아, 왜 둘이래? 저 혼자, 이 아이 혼자 데리고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이러면서 막 울먹울먹 혼자 심파극을 열심히 찍어요. 진짜 옆에서 듣다가 욕이 다 튀어나올 뻔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약한 우리 엄마 나도 너랑 같은 여자고 지금 네 마음 그래 나도 알겠다 제일 아프고 괴로운 사람이 너 아니겠니 다 안다 등등등 자꾸만 쓸데없는 위로를 하길래 저는 속으로 아씨 엄마 제발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대뜸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다른 자식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건 절대 받아줄 수가 없다. 이걸 어찌하겠냐? 우리 애가 재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모자란 것도 아니고, 땡땡이 너한텐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이건 안될것 같다. 물론, 저 새끼가 욕을 처먹어야 할 일이고, 책임도 져야 되겠지. 근데 그건 너희끼리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나는 땡땡이 너를 며느리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냥 병원을 가거라. 원한다면 내가 같이 가주마. 씨가 다른 아이 둘 낳아가지고 너 혼자 그걸 어찌 다 기르려고 그러니?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네가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너를 며느리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이러니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통곡을 하더라고.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니, 저는 오빠를 너무너무, 아니,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러는 건데,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다들 이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란 게 저희 엄마가 더 독한 말을 합니다. 너 지금 사랑이라고 했니? 그래, 나는 그렇다 치자. 근데 네가 사랑한다는 그 남자는 어찌 속이고 살아온 거냐? 그거에 대한 미안함, 부끄러움은 있냐 없냐? 만약 그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가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나는 네가 싫다.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뭘또 속이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나는 네가 너무 무섭다. 좋게 말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그리 알고 끝내거라. 나도 너한테 화가 많이 나지만 이제 와가지고 너한테 화풀이를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조용히 참고 있는 거다. 나랑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고 우리 땡땡이랑 그만 다 잊어라.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네 아이까지 데리고 갈 좋은 남자도 나타날 거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처놈이 너를 받아준다면 이번엔 내가 연을 끊을 거다. 그리 알거라. 이러고 그냥 확 끊어버렸는데 어우 씨 정말 소름이 쭉쭉 올라오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게 이거예요. 엄마랑 통화 끝나고 2시간 지나가지고 오빠한테 또 전화가 걸려왔는데 글쎄 이 모든 게이 미친 여자의 자작극이랍니다. 임신을 안 했대요. 지가 그렇게 나가면 오빠랑 저희 부모님이 받아줄 줄 알았답니다. 아이까지, 10살짜리.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닌가요? 참고로 이 여자, 작년에 제가 결혼할 때도 왔거든요. 당연히 왔죠. 그때 제 친구들이 얼굴을 보더니 한마디씩 했어요. 어우, 진짜 보통이 아닌 것 같다. 마음 약한 니네 어머니 고생 좀 하겠는데? 이렇게요. 아, 물론 저도 많이 쎄했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글을 올렸죠. 여하튼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바로 이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거. 물론 등신 같은 오빠가 많이 밉고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핏줄, 내 오빠라 그런지 이만하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서운 건 이번이 처음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만약 이걸 모르고 오빠랑 결혼했어봐. 어쩔 뻔했어. 달달달달달. 댓글 1번. 와, 미친. 진짜 사람과 전쟁 보는 줄 알았네. 그래요. 맞아요. 결혼 안한게 어딥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2번. 앗! 기억납니다. 예전에 쓰니 글 읽고 댓글도 달았어요. 일단 쓰니 오빠 그 여자랑 정리했다는 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님도 그냥 더러운 똥을 밟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그나저나 쓰니 어머니 같은 시엄마라면 저라면요 농담 아니고 진짜 등에 업고 다닐 거예요. 너무 좋으시다. 3번. 야, 저 여자 집안 사람들 진짜 다 웃긴다. 아니, 자기 딸한테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돈도 주는 것도 아니야. 몸만 보내면서 집을 해오라고? 나 같으면 찔려서라도 그냥 보냈겠다. 아, 물론 사람을 속이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고 자식이고, 다들 얼굴에 철판을 한 10장씩은 깔고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래. 뭐, 진짜 못돼 참아가가지고, 남을 속이는 것까진 그렇다 쳐요. 만번 양보해서. 근데 속이다가 들켰으면 연락은 못해야 정상 아닌가? 아니 들켰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딜을 해? 4번. 야, 7년을 속였다고? 진짜 소름 돋는 사람들이네. 아니 쓰니 오빠가 많이 둔한 건가? 여하튼 세상 참 무섭네요. 그리고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왠지 저 여자 여기서 쉽게 포기할 것 같지가 않아. 쓰니 오빠한테 절대로 휘둘리면 안 된다고 말하세요. 5번. 내가 평소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래 놓고, 그러니까 뻥이다 해놓고 나중에 진짜 아기를 들쳐업고 찾아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 최소 결혼은 못해도 양육비 뜯어갈 것 같은 느낌이야. 다시 말해, 지가 말한 그 자작극이라는 거, 이거 역시 뻥이다 이거지. 계속해서 뭔가 무서운 생각이 머리에 스쳐요. 조심해.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게 안 먹히네. 진짜로 임신을 했는데 이게 안 먹히네 해가지고 일단 철수. 낳고 나서 두고 보자.
6번. 근데 그 여자한테 아이가 있다는 건 어떻게 들통이 난 거예요? 설마 여자 스스로 이야기한 건가? 진짜 얼굴도 두껍지. 여하튼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끌끌끌끌끌. 7번. 저런 여자 며느리를 삼으면 그 집안 바로 망쪼들어요. 우리 집도 그래. 며느리 하나 때문에 엉망이 돼가지고 내가 잘 아는 거야. 정말이에요. 인간처럼 무서운 게또 없더라고. 귀신보다 무서워. 8번. 아니 이게 뭐야? 완전 미친 여자네. 조상님이 도왔구만. 저 거지 같은 실체를 결혼 전에 알게 됐으니까 뭐 7년 이게 뭐야? 인생을 구했는데. 그나저나 쓰니 오빠 마음의 상처가 많이 클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바보 같은 오빠라도 쓰니가 위로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야, 참발 받을련.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저러는 거요? 이게 될 거라고 보는 건가? 어? 9번. 소름 돋고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대단한 여자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숨겨둔 아이까지 있으면서 어떻게 저리 당당하게 집을 사달라 얘기를 할수 있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냥 쓰니 부모님을 진짜 개호구로 본것 같아요. 그동안 간을 본 거지 만만한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겠지. 진짜 다행입니다. 같은 집안 식구 안된게 이게 어디야? 물론 당사자인 오빠는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다 좋은 사람이라 조금만 더 있으면 분명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시 말하지만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조상님이 돌본 거네요.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네. 이 여자가 물론 타고난 그런 천성, 싸가지, 뭐 철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누울 자리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거죠. 대충 이렇게 해도 나를 이쁘게 봐주나 봐주나 그런 식으로 간을 보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집을 해와라 했는데 남자가 안 된다 하니까 좋다. 그럼 집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내가 숨겨둔 딸이 있거든. 같이 살자. 이거 같은데 시나리오가. 야 대단하네. 대박이다 대박. 무에서 D를 창조하네요.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